오늘은 체어맨 W 3.6입니다. 며칠 전, 이틀 전에 저희 또 똑같은 차량을 여기서 작업하신 분도 계신데 오늘 사장님은 동두천에서 오셨고 이 차량 일단 단계별로 조금씩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흡기에 탄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배기 두 개 딱 세 개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고요. 초반 굼뜸 현상 체어맨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인데 지금 좀 틀렸을걸요? 사장님이 이제 그걸 많이 호소하셔가지고 일단 탄으로만 흡기 하나, 배기 두 개 장착하고 테스트팅 나왔고요.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뭐 한 55%? 한 60%? 이 정도 세팅값 됩니다. 여기 70km 하나 있고요. 요거 지나서는 1, 2차선 계속 직진하시면 되는데 요거 지나서는 한번 좀 밟아줘 보세요. 지그시. 자 이제 한번 밟아줘 보세요. 빗길 노면이 지금 비가 오니까 노면이 이제 좀 그 노면 때문에 좀 나가는 게 틀리다 하더라도 틀려서 느껴져요. 아, 네, 네, 가벼워졌다. 확실히. 네. 스무스하게 나가고. 네, 틀리죠. 틀려져요. 가속력도 상당히 빨라져요. 그 좀 밟으면. 네, 그렇죠. 거기서 많이 놀래요. 여기 말고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가지고 내려갈게요. 사장님 어차피 동두천 가시는 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진 않고 차 없을 때 120이든 140이든 좀 밟아줘 주세요. 쫙 위에 신호에서 유턴할게요. 1차선 들어가시고 RPM 좀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고요. 지금 사장님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오토 차량들도 기아 변속이 될 때 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되게 스무스하게 바뀌어져요. 그러니까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니까 브레이크도 브레이크를 좀 미리 밟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미리 뛰세요. 멀리 신호 보고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유튜브에. 예.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어찌 됐든 간에 연비에도 도움이 됩니다.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한 80km 밟다가 내리막 만나기 시작하면 엑셀을 띄고 가시면 속도가 증가합니다. 모르는 분들은 그냥 빨리 차가 무거우니까 뒤 드라이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? 근데 제가 이런 말 한 것 때문에 자기 차로 이제 다 해보셨대요. 근데 속도가 떨어지거든. 근데 우리 거 장착하고 약간 그래도 떼봤더니 속도가 증가해. 아 틀리구나. 이제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. 일단 장착하고 타봐야지 알아요 저희 제품은. 좀 틀려진 것 같긴 해요. 네. 그 이제 달자마자 지금 네네. 달자마자 그걸 못 느끼면 저희가 돈을 못 받아요. 지금 사장님 여기 시내 중이라서 그렇지 고속 이제 좀 밟을 수 있는 데서 밟게 되면 와 이거 차 뭐지 이렇게 또 느낍니다. 1, 2차선 들어가서 쭉 한번 밟아보세요. 들어가면서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. 굼뜬 게 없어지고요. 네. 예, 지금 70인데 예, 엑셀 뛰세요. 저 빨간 불이니까. 뛰었어요. 예,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. 그럼 연비에도 도움 많이 됩니다. 아마 전에는 이 엑셀을 뛰면 속도가 더 빨리 떨어졌을 텐데 좀 계속 밀어줍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네. 체어맨 W 많이 작업했습니다. 다 똑같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 좀 속도 받아서 갈 때는 참 좋은데 초반에 아우 너무 애가 보고한다. 예. 뭐 다른 차랑 뭐 별반 차이 없게 나가는데. 네네. 언덕 만났을 때. 네 언덕이나 뭐 네. 처음에 스타트 할 때. 예. 네. 상당히. 예. 네. 뜨고 어렵게 그러니까 힘 뻐겋게 나가고 그래. 그렇죠. 그리고 또 가다가 이렇게 엑셀 밟고 가다가 앞에 차 있어서 엑셀 뛰게 되면 뒤에서 딱 당기듯이 쭉 속도가 준단 말이에요. 뒷당김 생기면서. 근데 이제는 계속 밀어줘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흡기 하나 배기 두 개 딱 했는데 차가 틀려진단 말이에요. 그냥 80 그냥 나가버려요. 잠깐만 밟아도 네. 그죠? RPM은 뭐 80, 70 나가도 1300 뭐 이렇게밖에 안 쓰고요. 사장님은 가장 적게 한 거예요. 진동성도 좋아져요. 좋아졌어요. 네, 좋아져요. 좋아진 것 같아요. 네. 달기 전 그렇죠. 30분 전보다 네네. 훨씬 더 좋아졌어요. 좋아져요. 네, 좋아져요. 사장님이 불려놨다 거기서 차 뺄 때 그때부터 벌써 느끼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요. 네.
조용히 해줬는데 아세요 자기 차를 아니까. 아니 왜냐면 제 이 차가 네. 소리가 이렇게 한번 운행하고 난 다음에 소리가 좀 뭐라 그러잖아 좀 끌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. 아 지금 상당히 좋아요. 차 컨디션도 좋고요. 네. 네. 잘 먹었어요 지금. 여기 나가는 게 틀려요. 잠깐 밟았는데 지금 80 넘잖아요. 뭐 세게 밟은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살짝 얹은 것 뿐인데. 그렇죠. 팔만 얹어놨는데 그렇게 됩니다. 상당히 메리트 있는데요. 아 이거 재밌어요. 이제 이 맛 닿죠. 이제 이렇게 타다 보면 또 내 차가 전에 어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조금씩 저희 제품 조금씩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재밌어져요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타보시면서 더 좋아지고 이런 거 있으면은 꼭 좀 전화 좀 하셔갖고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체험엔 W. 그죠? 지금 타고 오셨는데 달라진 거 있는 것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예. 네. 차 소리가 상당히 좋아졌고요. 차 소리라면 진동소음 얘기하신 거죠? 네. 진짜 그거는 거의 100% 만족하고. 네네. 그리고 네네. 차 주행 나가는 거랑. 네네. 그다음에 탄력? 탄력주. 탄력주. 예. 느끼셨죠? 그러니까 지금 짧은 거를 돌았을 때 그 정도 느끼신 거고요. 사장님이 고속 좀 밟다가 또 해보면 오 이거 뭐지? 차 그냥 계속 나가네 막 이런 느낌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진 거 있으면 또 전화를 주시고요. 예. 네. 고맙습니다. 예. 네. 네 사장님. 네. 도착했는데요. 네네. 연비는 점점 계속 늘어나네. 예. 연비도 좋아집니다. 예, 연비가 네. 가면 갈수록 연비가 계속 늘어나는데요. 다 재밌어져요. 예, 계속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네.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적이 되면은 네.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. 예,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제품 같이 하면서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. 천천히 조금씩 하시면 돼요. 네, 네. 아, 상당히 좋아요. 아유, 뭐 만족하시니까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. 네,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예. 네, 네.